안녕하세요. 연예대전에서 변호사 염이란 역할을 맡은 김옥빈입니다. 남강호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염이란 캐릭터는요, 이성에게 병적으로 지기 싫어해서 그런 모습들이 때론 유치하고 귀엽게 보이기도 하는, 그리고 강인하고 주체적인 면모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남강호는 국내에서 슈퍼스타고요. 거의 월드스타 수준이기도 하고, 트라우마도 있고요. 포비아가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여자들을 편하게 접근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자를 사랑하게 되네요. 방금 들어가셨는데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 나름 적응 잘 한 것 같아요. 슈퍼스타를 연기한다는 게 쑥스럽고 재밌기도 하고 나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연애 대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싸움 같은 연애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젖어들게 되는 모습인데요. 서로 어떻게 싫어하고 어떻게 좋아지게 됐는지 그런 포인트를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여자에 관한 트라우마는 있지만 여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에 관한 트위스트가 있죠. 단점 포인트가 딱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연애대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말랑말랑해서 안 아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안 맞게 정확하게 딱 날릴 수 있거든요. 아유씨. 경호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보실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감독이? 예, 더더는 동작에서 목, 빈중, 각 엘보. 예, 지금에. 이거 볼바. 뭐 이렇게 많이 때려? 뭐 이렇게? 야, 야, 저 뭐 하시? 사람 치겠네 이러다가. 멋있어. 여기까지 멋있고 그 다음부터 바보 같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떼버려. 드라마 대박나게 해주세요. 얘기도 나한테 칼로 하자 미란 캐릭터상 감독님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뭘로 하지? 그 옛날에 콤파스로 했지 진짜로. 우리 진짜로 콤파스로 해요? 아 옛날에 옛날에. 네. 괜찮은 거지. 약하긴 한데 그냥 설마. 그렇게 하면 뒤에 대사가 아 누구 송곳 같은 거 없나? 약간 그렇게 이렇게 안 먹히니까. 우와. 어 누구 맥가이버 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맥가이버 칼을 달라. 네. 오. 잠깐만 잠깐만 다시 꺼냈어. 여자가 앉아있는 각도에서 유리를 통해서 이 촛불 보이고 그 뒤에 이거 보이는 게 이쁘겠다 진짜. 저 같으면 춤을 살짝 열어서 커튼 두는 걸로 분위기를 잡을 것 같은데 추우니까. 진수성찰 감사합니다. 덕분에 호강하네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거나 많이 먹어라 이런 느낌. 아 자꾸 살짝 포즈를 바꿔요. 이거 흔들리게. 아 다시 찍어요. 다시 찍어요. 자 찰칵. 나만 잘 나오죠. 포장 잘 나오죠. 변호사님 귀엽게 나오셨다. 가만히 보니 진짜 미인이시네. 치얼스. 정말 맛있는 양식하고 한 시간 동안 그 대화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막 양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 저기 바닥에 앉아서 순대국 하나 먹어요 하면 그 반면이 되게 로맨틱하죠. 그냥 순대국 때려 바르면 그게 로맨틱하지 않죠. 그런데 기승전결 이렇게끔 하면 너무 이뻐요. 그대로 뜯어서 저희 집에다가 우와 제가 다녀본 세트 중에서 최고예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 아파트 알아요? 아파트 몰라. 알려줘. 아파트 지금 넘어봐. 자, 13층 한번 밑에부터 1 한번. 1 위로 올려. 이것도 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는 거야. 나는 아닌 거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밀어내는 건 진짜 큽니다. 한 번도 못했어. 나는 평생 안 될 거야. 이게 다야. 내가 언젠가 빨간색 밴드를 하는 날 있겠지. 녹색은 초보자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일단 이거 한 것 자체가. 손길 어지러워. 네. 네. 어지러워. 아! 예스! 아싸! 그렇게 쓰러지고. 오른발로.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혼자 이제 빠나가면 네, 이거 잘못하게 당기게 되면 안이 쫄리니까요. 적중이 돼요. 어떻게 몇 번 더 하실래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괜찮아, 두 번째 거 해야죠. 두 번째? 이거 아 이거 2번이에요. 네, 1번. 이건 어디였어? 네. 미란이 오버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레디 액션 하면 미끄러졌어. 이거 이거를 막 이거 하는 거 오버한다. 필요 없나요? 작지만 아이언맨처럼 하고. 그럼 얘들 마이크가 여기 위험한데 이 자리에 박수인 시간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잘 피했다. 아, 함께 샤워하기 생각했네요. 차례야! 어, 배우처럼 협찬도 받으시고! 안 나와. 거품이 다 빠졌어. 안 나와! 떨어졌어! 어떡해! 컷!
와! 전까지 왔어. 어, 전까지 왔어. 아, 자, 애들아, 여기 청소 깨끗하게 하고. 네. 네. 자, 상당히 보내주니까, 여기 한 번. 잘한다. 선생님, 이거 넣으려다가 좀 너무한 것 같아 싶어서 그냥 이걸로 바뀌었어. 어린 친구들도 맞춰보는 거 같아. 난 찬성. 나는 이 작품 나왔을 때 하늘이 그런 거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 진짜. 아쉬움도 이길 수 더 이상 내게 아까 찍는데 웃음이 터진 포인트가 표정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내게 여기서 못 참고 주저앉아 버렸어. 나도 기꺼운 수위래. 이것만 난 다행이다. 왜 터졌어요? 기분을 모르고 엔딩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형 왔어요. 일어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안 되네. 저 고기라 듣단 말이야. 파워해. 다 왔어요. 일어나요. 다 왔어요. 아, 왜 웃어? 아, 내가 원래 한 번 터지면 오래 걸려. 한겨울에. 아, 웃어. 웃어, 웃어. 저기요! 다 왔어요. 일어나요. 다 왔어요. 일어나요. 나 왔다고요, 일어나요. 나 이제 안 오실 수 있어. 진짜. 잠깐만. 다 왔어요. 일어나요. 아, 이상합니다. 네, 잘 왔습니다. 출발시키면 네. 강호 오빠는 다 밀어버릴 거야. 네, 절대 출발시키면 안 돼. 자, 일단 이게 쇼 돌아가면 제가 프로포즈 하니까 한번 찍어주세요. 일단 키스의 다리 주목해주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촌스러운 짓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좋아합니다. 머리 카메라 이리로 올게. 얼굴이 아프네. 아, 맛있겠다. 또 매장을 저는 누가는지 확인해 본다면 소나씩 못 보겠어요. 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좀 그럼 그러면 다시 아니 아니야. 몰라 몰라. 다음 작품 같이 해라. 그러니까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다 같이 먼저 나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 집에 가. 그럼 여기서라도 조금 더 있다가 가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한 잔만 먹고 집에 가신다면 며칠 안 가지?
어디가? 너 매일 반했어 내가 배가 이란 강호 선배님 마지막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멋있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요. 고생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끝나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함께 호흡을 맞췄던 우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다시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시원섭섭합니다. 연예대전은 제가 배우로서 처음으로 코미디에 도전한 작품인데요. 좀 부담도 많이 컸고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안 해본 장르였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연기가 잘 따라와 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한테 큰 도전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정말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란 역의 김옥빈이었습니다. 뭔가 시원섭섭하고 아쉽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한 시리즈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첫 작품이라서 좀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고 정신이 없었는데 제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연예대전을 사랑해 주시고 큰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줬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남강호 역을 맡은 유태호였습니다. 현장의 이 즐거운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예대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와?